공감형제 둥그리 어리입니다. 이번에 볼 종이접기는요, 이게 메리크서클인데요. 자, 이렇게 변신이 되는 신기한 메리크서클입니다. 자, 접는 방법 바로 알려드릴게요. 일단 접는 색종이의 개수는 8장이 필요합니다. 8장이 필요해서 바로 한 개 접어볼게요. 자, 먼저 이렇게 이 선대로 접어봅니다. 이러면 뒤집고 삼각형을 이렇게 접어줍니다. 여기에 또 반대편으로 접어둡니다. 자, 이러면은 이렇게 됐죠? 뒤집으면 이렇게 될 거예요. 아참, 그 되고 싶은 색깔이 위로도록 해야지 됩니다. 자, 이렇게 되죠? 그러면, 그리고 여기 엄지와 검지를 활용해서 이렇게 모아줍니다. 그럼 이렇게 되죠. 이걸 한 겹 이렇게 해줍니다. 자, 이렇게 해주면은 이렇게 되죠. 이 한 겹이 팔록팔록거리는 게 있을 거예요. 이걸 이 부분이 여기에 닿도록 접어줍니다. 자, 이렇게 되죠. 그러면 이것도, 이 부분도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됩니다. 뒤집어서 이것도 이렇게 접어줍니다. 이렇게. 그럼 이렇게 되죠. 자, 이렇게 되면은 여기에 기본 색종이 접기가 완성되는 거예요. 이게 여기입니다. 자, 한 개 더 접어볼게요. 자, 반으로 접고. 제가 이거를 너무 이걸 반복되는 종이 접기를 하면 시간이 너무 길어져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 개를 접었을 때 여러분들은 잠시 영상을 멈추고 다시 작업을 진행했으면 해요. 8장 모두 해야 합니다. 그리고 엄지와 검지를 이용해 모아주고 해줘야죠. 자, 그럼 이렇게 되죠. 자, 이제 이렇게 접을 텐데요. 여러분들 지금 잠시 멈춰주세요. 자, 5부터 접었거든요. 자, 이제 이걸 엮는 단계인데요. 자, 일단 엮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의 그 앞뒤가 똑같잖아요. 이 앞뒤가 똑같아서 그 어느 쪽으로 잡아도 상관은 없습니다.
이렇게 살펴보면은 위쪽 한 부분, 위쪽 두 개, 아래쪽 두 개가 있는데요. 오늘은 아래쪽 두 개만 끼울 겁니다. 이거를 이렇게 끼워줍니다. 저처럼 하나하나씩 끼워도 됩니다. 자, 이렇게 맞닿도록 끼워주세요. 자, 그러면 이렇게 맞닿는 종이접기가 될 텐데, 이거를 이렇게를 펼치듯이. 잠깐만요. 이게 잘안 됐거든요. 다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이렇게 꼭 빠지는 분들이 있어요. 제가 그래서 일부러 뺀 겁니다. 자, 이 위가 여기에 만나도록 하면은 이렇게 아까처럼 뭐 이렇게 되죠? 이렇게 만들면은 한쪽 부분에 그한 부분이 됩니다. 아직 또 잘못 꼈네요. 아, 자, 이거를 잠깐만요.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용는 겁니다. 좀 재밌죠? 전 제가 제일 좋아하는 게 종이접기에서 끼우기거든요. 얘는 진짜 좀 화딱지가 나네요. 아우, 잠깐만, 화가 갑자기 나네요. 자, 이렇게 끼우고 그러면은 이렇게 되죠. 그다음부터는 좀 여유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렇게 하는 거죠. 집어서 방향만 이렇게 좀 바꿔 주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계속 하게 되면은 이렇게 될 텐데요. 그러면은 완성입니다. 자, 완성인 거고요. 제가 설명만 해드렸듯이 이거를 다 하면 됩니다. 자, 이거는 다 했다고 치고, 다 했다고 칠게요. 자, 변신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여기를 다 감싸주세요. 그리고 뒤로 들키면 변신 2. 그 다음에 이거를 여기 이렇게 잡고 벌리면 변신 3. 이걸
밑으로 이렇게 잡고 하면은 변신 변신이 첫 번째로 됩니다. 자, 어떠셨나요? 이번 쉬었죠? 자, 잘 쉬었죠? 자, 이게 잘 됐을 경우 좋아요와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요. 잘 안 됐을 경우에도 좋아요와 구독 버튼 눌러주세요. 저는 다음 시간에 더 재밌는 종이접기 아님 만들기로 돌아오겠습니다. 안녕. 동구리 어린이였습니다.